자, 오늘은 항상 그렇지만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마음에 준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을 잘 정돈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확신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언약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가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그러한 주제 속에서 언약궤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고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그러면 우리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다. 이 학생인데 잠깐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던져진 존재들이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는 우리는 나그네들이다. 또는 순례자다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하셨고 바울은 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 시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이사야 같은 분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우리 잘 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들 다 이제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의 풀 같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들에 있는 꽃 같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들의 풀은 시들고 아름다운 꽃은 말라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잠깐 이곳에 와 있는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학생들이다라는 이 개념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특히 이런 어려운 때에 항상 이 생각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이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설명 필요 없죠?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인데 이 교육 방법은 구체적으로 인간 역사, 7000년 역사 속에서 학생들을, 교사들을, 보조교사들 또 여러 가지 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도 눈높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이면서 그래서 현장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 교육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런 그 프로그램 속에서 현장 교육을 우리에게 시켜주기 위해서 역사 연극 무대에 등장시키는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 아브라함.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조교 그룹들이었어요. 이 일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려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했냐면 옛 타락전 에덴으로 옮기셨어요. 그것이 가나안. 그보다 더 좁은 의미에서는 유대 지방.
그보다 더 좁은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옮기셨어요. 옮길 때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출생해서 75세 되는 때 2091년에 이제 어디로 옮겼어요? 옛 어디 동네? 옛 에덴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곳으로 옮겼어요. 우리 거기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옮겨가지고 이분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냈어요. 기근을 이제 핑계 삼아서 애굽으로 내려보낸 목적이 있는 게 뭐냐면 하갈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하갈은 이제 역기능적 교육 방법에 의해서 아랍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들의. 그래서 하갈을 딱 이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분이 중동 전쟁에 참가하게 하셨어요. 중동 전쟁에. 그래가지고 승리케 하시고는 성령님께서 이분을 옛 에덴으로 가시게 하는 거예요. 샬롬으로 가게 하셔서 가기 전에 이제 사회 골짜기 사건은 우리가 공부했죠. 샬롬에 가셔서 성육신 하신 멜기세덱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멜기세덱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들고 온 선물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장차 하실 일들을 상징화하면서 갖다 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멜기세덱 만난 후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롯을 이제 분가시키고 이제는 롯이 분가가 된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만 이제 딱 남아 있을 때예요. 이것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부모 떠나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럴 때 성취가 딱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 땅, 네가 밟는 이 땅 다 내가 너한테 줄 거마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75세 때. 그리고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에덴을 내가 너한테 다시 줄 거마.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 유명한 400년 노예의 삶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야, 네 후손이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착이에요. 창세기 그게 15장 13절에서 16절이죠. 네 후손이 장차 이방 나라에 가서 네 세대, 이 네 세대라는 건 400년을 이야기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리라. 이 땅으로, 다시 말하면 이 에덴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리라. 자, 요 말씀을 하시고는 아들 이삭 때도 안 됐고 야곱 때도 야곱이 이거 안 됐는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제 출생하고는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다 아는 소리지만 요 연도를 항상 메모리하세요. 이 역사의 흐름을. 그래야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님은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학교도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상으로 이걸 공부하는 분들이요. 그냥 귀로 듣고만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노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며 이 칠판도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세요. 자, 요셉에 팔려간 것이 1898년에 주전 요분이 17세 때예요. 17살 때. 요셉의 출생이 여기예요. 17살 때. 그래서 팔려가가지고 이분이 뭐가 됐어요? 그 나라의 소위 수상, 재무상이 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유대 땅에 기근을 일으켜서 온 가족 70명이 애굽에 도착한 게 요거죠. 그래가지고 첫 30년은 후한 대접을 받았죠. 왜? 요셉이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정확하게 400년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400년이 이제 됐을 때가 1446년에 여기 출애굽이에요. 이미 모세를 준비하셨지요? 모세가 이제 80세 됐을 때예요. 모세가. 이렇게 우리 다 알지만 여기 정돈하세요. 그래서 이제 1446년이 출애굽한 해예요. 출애굽한 해. 자, 이 출애굽을 하고는 3개월 있다가 출애굽하고는 3개월 있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하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3개월 있을 때 3개월 있는 거는 출애굽기 19장 1절이 출애굽기 19장 1절이 이제 3개월 그러니까 해수로는 1446년 같은 해예요. 출애굽하고는 시내산 산 밑에까지 간 거예요. 시내산 한 3개월 돼가지고 거기 도착했는데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여 나 너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간 이야기가 한 5번 나와요. 제가 이렇게 카운트 해보니까. 한 5번 정도로 이분이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네 번째 등반했을 때 그때 무슨 명령하시냐면 모세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언약궤를 만들어라. 네 번째 등반했을 때.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이.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자, 언약궤를 만들어라는 게 성경에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25장. 스토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스토리가 10절에서 22절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언약궤의 다양한 이름들. 첫째, 언약궤. 두 번째, 하나님의 궤 그랬어요.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성경 구절은 지난 시간에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의 궤 그래요. 또는 주의 언약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증거궤 그래요. 증거궤. 이 언약궤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 궤예요. 궤짝이에요. 궤짝. 그렇죠? 이 궤짝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 내용물이 있었죠? 우리 공부했죠? 그런데 궤짝을 입고 그 다음에 궤짝 위에 또 속죄소를 만들었어요. 같은 사이즈의 넓이와 이 넓이와 가로 세로가. 그래서 이 속죄소 또는 무슨 소라고 그래요? 자비석 그래요. 자비석. Mercy seat라고 해요. S-E-A-T. 자리라는 소리예요. 의자라는 소리예요. Mercy seat.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두 부분으로. 궤와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소. 자비석. 우리 그림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예. 그렇게 공부하고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레위기 16장에 레위기는 출애굽을 하고는 그 다음 해부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1445년이 이때부터 이제 레위기를 쓰시게 하셨는데 레위기에서 레위기 16장에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16장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16장에서 어느 날이냐면 속죄절에 우리가 일곱 절기 공부했잖아요. 나팔절 다음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날에 어떻게 하느냐? 속죄절 날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이. 그런데 이 지성소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즉살해버려요. 아론이. 그래서 아론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피를 자기 몸에 바르고 그리고는 그 피를 들고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에다 뿌리냐면 자비석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궤 위에가 아니고 자비석 위에다 뿌리고는 그리고는 또 피를 손가락에 발라가지고 자비석 앞에다가 일곱 번을 뿌려요. 요 순서를 잘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들어갈 때 그것만이 아니고 그 금향단의 그 향뿌리 향을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향의 불이 향이 나오면서 자비석을 덮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이 자비석을 덮어줘야지만 이분이 즉살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해요. 향불이 자비석을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석 위에 또 자비석 앞에 숫송아지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아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자기 죄가 속한 다음에 아론이 나와가지고 염소 두 마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이 염소는 누구의 죄를 대신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전부 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이제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똑같이 자비석 이제 향불을 켜고 그리고는 자비석 위에 뿌리고 또 자비석 앞에 손가락으로 해서 일곱 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자비석이 누구의 위치예요? 그게 예수님의 위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린 위치고 그 자리가 우리가 예레미야 동굴에 그 안에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 위치예요. 그 바로 위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 제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아론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죽지 않은 염소 위에다가 그 염소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은 아론 안에 피를 흘려 들어간 거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다음에 요 염소가 살아있는 염소 하나는 죽이지 않고 그 염소에다가 아론이 안수를 해가지고 염소가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죠. 예. 아사셀 염소다. 영어로는 scapegoat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염소를 이렇게 안수한 후에 광야에 이제 데리고 가서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게. 그건 우리 제가 영원히 사함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셀 염소를 스케이프고트라는 것은 희생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네가 받을 죄를 대신 내가 뒤집어 썼다. 그래서 이 영어권 사람들은 자기가 누굴 위해서 대신 손해봤다 그러면 I'm a scapegoat 그래요. 이 영어 표현이 있어요. I'm a scapegoat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뒤집어 썼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속죄소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나? 이 속죄소는 에덴 중앙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선 적어놓고 에덴 중앙 또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장소로 우리가 상징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선악을 아는 그 지혜를 주는 나무가 있었던 장소 또는 아담이 저주받았던 장소 또는 아담이 타락했던 장소 또는 예레미야 동굴 안에 언약궤가 숨겨진 장소 또는 용서의 장소 또는 자비의 장소 또는 복이 회복받는 장소
또는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되는 장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언약궤를 디자인하셨나?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왜 언약궤를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첫 번째 답이 이 창조 목적 학교 교장 되시는 예수님이 복 저주 복 프로그램 안에서 이 속죄의 양이 됐을 것을 이제 우리의 눈높이로 현장 교육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보조 교사로 하여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 창세전에 이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학교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고 베드로도 깨달았고 요한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우리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에 예레미야서 1장 5절, 5절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태에, 어머니의 태에 형성되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사용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시내산 밑에까지 온 거예요. 자,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까? 아, 이 예수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몇 번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 올라갔어요. 나중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내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겠는데. 근데 이 세 번째 등반하셨을 때예요. 출애굽기 19장 26절에 이제 세 번째 등반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이것은 구두로 주셨어요. 말로 구두로. 이게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돌판에 새긴 게 아니에요. 구두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17절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반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이. 이 네 번째 등반하셨을 때는 이분이 처음에 세 번째는 잠깐씩 등반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등반하실 때는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40일간. 이때는 금식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등반은 40일간인데 완전히 단식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 몇 번째 등반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네 번째 등반하셨어요. 네 번째 등반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에 그 스토리가 나와요. 40일간 체류했다 그랬어요. 그 24장 18절에 보면 40일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24장 몇 절에요? 18절에. 네.
그러면서 그 40일간 예수님과 있으면서 초반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지난번 세 번째 등반했을 때 구두로 말해줬지 십계명을 그 구두로 말한 십계명을 내가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너한테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장차 미래 돌판에 새겨서 그게 출애굽기 24장 13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40일간 체류하면서 초반기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지난번 세 번째 등반했을 때 구두로 십계명 줬잖아. 그걸 내가 이제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너한테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지금 네 번째 등반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 하시고는 여러 가지 이제 막 이제 모세와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40일이 딱 됐어요. 이제 40일이 딱 됐을 때 정확하게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어요. 두 돌판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두 돌판에 새긴 첫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돌판이다 그러시고 또 거기다가 또 이 두 돌판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증거판이다 그래요. 증거판. 두 증거판이다. 영어로는 증거는 테스티모니예요. 예. 증거판이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마음에 준비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질문이 왜 이 두 돌판을 두 증거판이라고 말했나? 이 돌판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봤죠. 이 궤 안에 세 내용물이 있는데 그 세 내용물 중에서의 한 내용물이에요. 기억나세요? 그거 다시 적으세요. 세 내용물 중에서 첫 번째 내용물이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이죠. 두 번째 내용물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고 그랬죠. 그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두 돌판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돌판은 이제 항상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묵상하세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 돌판은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동위이시지만 동질이고 동양이시지만 항상 삼위 중에 대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돌판 두 돌판이 뭘 말하냐면 이 성부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돌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십계명 돌판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돌판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돌판이에요. 요거 우선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왜 그것을 구두로만 주지 않으시고, 이
돌판에다가 새기셨나? 요거 질문이에요. 왜 돌판에 새기셨나? 그러면 요 대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돌판에 새긴 것은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돌에다가 새긴 것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울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절대 가치가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일시적 마음이 아니에요. 또는 한시적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또는 지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또는 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영원한 공고하게 딱 박혀있는 아무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태워볼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돌에다가 이제 새기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무언가 그 내용이 뭔가 그러면 우리 항상 알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크게 두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첫째 내용은 뭐냐면 수직 계명이 그 안에 있어요. 수직 계명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 계명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자, 수직 계명이 뭡니까? 수직 계명이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라. 피조물을 경외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아,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이 수평 계명은 뭐냐면 학생들아,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은 비학생들에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후에는 우리끼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왜냐하면 창조주가 우리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지금 두 돌판에 안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수직과 수평 계명이 저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순서가 뭐냐면 수직 계명이에요. 수직 계명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수직 계명이 먼저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 수직 계명이 가장 첫째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포인트 가장 첫째 되고 가장 큰
경외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위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계명이 수편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사랑해요. 그리고 아, 저 사람 참 자비스럽다. 저 사람 참 성인이다. 저 사람 칭찬받고,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광을 받게 되니까 이게 창조 목적에 어긋나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수직 계명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면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령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인본적인 크리스천이에요.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아주 착하게 살아.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 실패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크리스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그 증거판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창조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잘 정돈하시길 바라요.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요. 내가 항상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시 정리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황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먼저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게 제가 여자의 후손 책에도 써놨지만 세 부분에 존재론적으로 사역적 차원에서 또는 성품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 존재론 차원에서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냐면 항상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자존하신 분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묵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계속 묵상하는 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네 부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삼위하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항상 묵상,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사역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전지자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이 역사도 다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코비드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 이분의 큰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존재를. 첫째 창조자이십니다. 전지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있죠.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이 코비도 금방 없앨 수 있어요. 남북 문제 없앨 수 있어요. 금방.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무슨 정부다 어땠다 정부 이거 빨리 쫓아내자 뭐 대통령 빨리 하야시키자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창조자 되시고 전지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지금 내 아들들 딸들 지금 타국에 있으면 거기에도 같이 계시고 그걸 항상 묵상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성품적으로도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수직 계명이에요. 여기에다 더 보태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정체성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나의 정체성인가? 나는 한시적인 존재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의 시민권은 저 위에 있다. 나는 내 육체는 풀 같고 나의 아름다움은 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돈 됐어요? 네. 저는 이 원칙을 항상 적용을 해요.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원칙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예. 이것이 수직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수편 계명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수편 계명은. 이 계명은 이 수직 계명을 내가 항상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은 스스로 자연히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분들에게 주님이 뭘 줘요? 이분들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요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물에 행치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항상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면 또 시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항상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의 분량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이 다양 속에서 조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 그랬어요. 입만 열면 그런 사람이 되고 내 행동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뭘까요? 수직계명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럼 구체적으로 황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항상 묵상하고 나의 정체성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웃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민족에까지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전파하는 자, 또 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단다? 라는 것을 전파하는 자. 이 세상이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시켜주는 자.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서가 뭡니까? 수직계명, 수평계명,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 사명까지. 자연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꾸로 순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지상 사명은 잘해. 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뭐 교회도 많이 짓고 뭐 신학교도 많이 만들고 뭐 하는데 거꾸로 형제 사랑하지 못해. 다투면서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돈 섬기고 명예 섬기고 자기 욕심이 많고 이 거꾸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우수학생증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학점이 낮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포지션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면 이 거꾸로 했기 때문에 별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심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순서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이
두 돌판에 숨겨져 있는 이 두 돌판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돌판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는 솔로몬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지식을 받았고 물질도 받았고 명예도 받았고. 그런데 이분이 이 두 돌판, 이 두 돌판이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성전 안에 있는데도 이분이 거기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이분이 이방 여자들과 무슨 관계를 맺었어요? 이 두 돌판에 숨겨진 원칙을 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돌판은 성전 속에 있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회개하고는 이제 이분이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까지 쓴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걸 깨달은 이야기돼요. 이 깨달은 건 뭘 깨달았냐면 이 지식의 근본이 뭔가 그러면서 아 지식의 근본은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이것이 시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잠언 1장 7절에 그리고는 잠언 쭉 보면 전부 이 소리예요. 전도서를 들여다보세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 내 삶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이게 최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 이야기였고 아가서 이야기. 이 두 돌판 내용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똑같이 이런 말 했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111장 10절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지혜자 있는지 압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크리스찬 지혜자라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은 크리스찬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 지식인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러면 황 목사님 경외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계속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수직 계명을 잘하는 사람인데 수평 계명까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지상 사명까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 지식인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1장 7절에서 또 시편에서도 진짜 크리스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요 지금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경외는 제가 세 단계 했어요.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지상사명이에요. 이게 다 합해서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창조 목적인 거예요. 창조 목적.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군지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그런 거예요. 번제 드리는 것이 진정 예배자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진정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 드리고 동물 잡고 하는 것은 진짜 예배자는 뭐냐?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경외. 이 세 부분에서 예. 요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창조목적학교에서 우수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돌판을 주신 목적이 무언가? 그러면 우리는 아하, 정말 진짜 크리스찬 지식인이 되라고, 진짜 크리스찬 지혜자가 되라고, 진짜 크리스찬 예배자가 되라고, 그리고 우수 학생이 되라고, 이 두 돌판을 아예 그냥 돌에다 새겨가지고 쫙 주신 거예요. 여기 오늘 4차 등반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어서 또 이제 말씀 이제 나눌 거예요. 오늘 잘 정리됐죠?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진정한 지식인, 진정한 지혜자, 진정한 예배자, 우수 학생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주변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런 복 있는 자가 되도록 가이드해 주는, 이끌어 주는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로 주의 보혈 시한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순서적으로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을 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순서대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 지식인이며 진정으로 크리스천 지혜자며 진정한 예배자며 우수 학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시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부 하나님이시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 되는 데에 도와주시고, 성령님이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일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